언니가 헤어질 때마다 또 만나, 또 보자 하는 게 꼭 살아있으라는 말 같았어요. 31년 동안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언니 나도 눈물 나. 언니 감동이야. 왜 그러지? 아 진짜. 추정옥 듣고 싶으신... 아이고 가셨네. 요즘에 오랜만에 우리 녹음실에 있었는데 가셨어요 선생님? 가셨다고? 선생님 완전 가셨어. 야, 유령이 술 안 먹은 애 아니야? 가셨어. 멀리 가셨어. 근데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어때? 요즘? 나 근데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들리니까 내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 녹음 멤버였었는데 그 완전 가가지고 한번 듣는데 멤버들 목소리 싹 나오고 너무 소름 돋았어. 나 울컥해가지고 눈물 났어. 나도. 오 소녀시대다 이랬어. 우리 진짜 떼창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더라. 그러니까 하모니가 예뻐. 그 목소리가 다 합쳐지면 되게 예쁜 소리가 나. 미안해. 30대 대선 처음이다.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5년 전에 활동했으니까 뭔가 30대가 다 돼서 저녁은 먹고 집들이를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시간 내서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옛날에 스태프하고 매니저 오빠들하고. 아, 맞아. 맞아. 뭔가 여름 불렀을 때 이유를 없는 것 같아. 사연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아, 그렇죠. 서주연 나와. 서주연 나와. 뭔가 약간 방송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긴 했어. 그리고 진짜 우리끼리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약간 우리가 다 같이 단체 생활하는 건 5년 만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공백이 있었었는데 그 오래간만에 다 같이 모여서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좀 느낀 것 같아. 약간 약간 좀 달라져 있다. 멤버들도 좀 각자. 나는 우리가 되게 어른이 됐다고 느꼈어. 아 진짜? 맞아. 요리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도 뭔가 다들 계속 사회생활 많이 했나 봐. 왜? 어떤 게? 이러니까. 뭔가 이런 맞아.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아서. 고생했어. 요리 고생했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얘들아, 아, 재밌었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짠한번 하자. 내일 음식도 너무 좋았어. 내일을 위하여. 내일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유, 그래, 내일도.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야, 서연아, 너도 잠자봐. 아, 서연아, 짠. 네, 사연이. 안녕. 지내자. 서연이 안녕. 언니, 저도 이어주네. 진짜. 장난이야, 서연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운명처럼 오늘 룸메이트에 된 거, 운명처럼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거에, 그리고 운명처럼 우리는 데스티니. 이렇게 잘 이런 환경을 이겨낸다라는 거에 칭찬해. 뭔가 이런 데 던져놔도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 하다가도 극복해내. 그래. 맞아. 오늘도 극복해내자. 저렇게 진지하다고? 와 대단하다 쟤네. 나는 너의 한결같음을 칭찬해. 너무 좋아. 좋아. 이런 게 한결같은 거 같아요. 거 맞지? 나는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도 사랑해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 칭찬하고. 아, 오늘 이 껌딱지만한 방을 얻었는데도 만족해하는 나를 칭찬한다. 의외로 내가 부정적일 때 네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래, 마치 테트리스처럼.
내가 여기가 뾰족하면 너가 이렇게 들어가줘. 맞아. 이런 퍼즐이 잘 맞춰지는. 맞아. 그래. 우린 결국에는 뭔가가 통하는 게 있었다. 인프제인과 칭찬해. 칭찬해. 화이팅. 칭찬해주기. 생각보다 어글거린다. 좀 많이 어글거리네. 눈 하나는 저쪽 볼게. 아니 여기 말고 마주 봐야 돼. 한다. 네. 우리 안무 연습하면서 얘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확 지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서연이가 시원시원하게 팔꿈치로 대신 때려줘서 너무 고마워. 서연이의 팔꿈치가 있어서 아주 정신이. 절대 갈고 오지 마. 아, 알겠어요. 됐어. 아 그리고 언니가 있어서 너무 웃겨요. 좋은 거지? 그냥 되게 단조로울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언니라는 존재가 있어서 난 너무 재밌고 웃기고 행복했어요. 좋아. 서연이가 우리 언니들보다 막내라서 많은 걸 좀 고생스러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좀 더 고생하게 돼. 그리고 31년 동안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언니 나도. 아니 갑자기 이런다고? 그러면 가. 언니 나도 눈물 나. 언니 감동이야. 왜 그러지?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우리가 일본 룸메이트 때 너무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해서 뭔가 맞아. 지금 이게 약간 장난처럼 안 나와. 저도요. 그치? 응.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랐네. 진짜 딱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응.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눈물 잘 수 있어. 좀 진정하고 그래도 같이 계속 울자 그냥. 아, 나 또 울 것 같아. 연우생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솔직히 막내로서 힘든 것도 당연히 많이 있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럴 수 있구나. 너가 대단하다. 나도 널 본받고 싶어. 이렇게 말해주는 언니가 있어서 언니 덕분에 다 이겨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언니가 있어서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맞아. 그랬어, 우리. 그치? 언니 사랑해요. 우리 블루스를 한번 칠까? 뭐 한다고? 블루스 한 번. 블루스. 돌아요. 힘들었다. 아니, 이렇게 눈물 나요, 언니? 응,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어.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사연을 이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2019년은 제 인생 최악의 해였어요. 마음이 지쳐서 휴식도 버거운 때였는데 대체 무슨 운인지 응모하는 족족 당첨이 돼서 세 번이나 서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생일 이벤트, 팬사인회로요. 만날 때마다 긴장해서 헛소리하고 자책하기에 반복이었지만 언니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위로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언니가 헤어질 때마다 또 만나, 또 보자 하는 게 꼭 살아있으라는 말 같았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언니라는 행운이 찾아온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기대하는 게 생기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연 언니, 고통스러운 시간은 전부 지나가고 저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의 추억은 여전히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의 인생에 저희가 뭔가 이런 영향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해요. 화이팅!